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2018-2019 우리은행 여자 프로농구 정규 시즌 경기가 4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KB스타즈와 지난 시즌 4위의 아픔을 딛고 올라서기를 바라는 삼성생명의 맞대결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시즌 전 열렸던 미디어데이에서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을 제외한 모든 감독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KB스타즈를 꼽았습니다. KB스타즈는 박지수를 활용한 높이와 이번 시즌 합류한 카일라 손튼의 빠른 트랜지션을 이용해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는데요. 이에 반해 삼성생명은 분위기가 다릅니다. 국가대표 차출로 박하나와 김한별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이 가운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속도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임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며 역동적이고 활발한 농구를 펼치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삼성생명이 전략대로 KB스타즈의 수비를 뚫고 득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.